없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생활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한 무선 기술. 무선으로 안 되는 게 없다. 화재 경고부터 취미 생활까지 수많은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첨단 IT 기술, 무선 기술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무선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무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이런 게 다 무선 통신 기술이죠. 이와 더불어 무선 기술이 접목된 기기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남자들의 로망이죠. RC카부터 드론, 로봇, 자율주행, 거기에 이제는 무선 충전 기술까지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무선 통신에서 한 단계 더 앞섰다고 평가받는 이 무선 충전 기술, 2012년부터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가구에 접목이 되고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각종 커피숍 테이블에 도입이 되면서 점점 우리 생활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제 곧 스마트폰에서 USB 단자가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ICT 이슈에서 알아봤습니다. 무선 기술 대체 어디까지 왔니? 초보 엄마 아빠들 아기 키우면서 당황한 적 많으셨죠? 육아에 도움 주는 웨어러블 기기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 키우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설치해서 언제 채워서 언제 사용하냐고요? 걱정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선으로 저절로 충전되기 때문에 좀 더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데요. 아이의 발목에 채우면 맥박, 움직임, 체온 등의 정보를 모아서 부모님의 스마트폰으로 보내준다고 하니까 육아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어떨까요?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쓰레기통을 리모컨으로 부르기만 하면 내 앞으로 저절로 옵니다. 이제 쓰레기를 던져서 올인시키거나 모으거나 빗자루를 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무선으로 조종되는 걸레까지, 이제 엄마들에게 잔소리 들을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요. 빈민가 지역에서 화재가 나면 어떨까요? 일반 거주지보다 피해가 상당히 크겠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판자촌을 위한 화재 경보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이 스마트 기기는 온도를 인식해서 경보기가 작동이 되고요. 주목할 만한 기술은 무선 주파수 기술인데요. 화재가 난 뒤에 20초 안에 반경 60m 내 이웃집에도 화재 경보가 울린다고 합니다. 화재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도 소방관과 이웃들에게 바로 전송이 된다는데요. 실제 아프리카 지역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세계 곳곳에 얼른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럭에도 무선 기술이 접목이 되었습니다. 트럭 플랫튜닝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요. 선두 트럭의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 후방에 있는 트럭이 1초 간격을 두고 자동으로 따라서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선두 트럭은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운전자의 현 주행 상태를 후방 트럭에 전송을 하고요. GP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 정보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서로 무선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건데요. 확실히 비용은 줄이고 효율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토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는 그냥 장난감이 아니라 스마트한 장난감이 인기인데요. 무선으로 조종하는 블럭이나 기차, 인형 등 그 영역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공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빛을 발하는 이 로봇볼은요. 스마트폰 어플로 방향과 속도 등 다양한 조작이 가능한데요. 최대 30m 거리까지 무선으로 보낼 수가 있어서 운동장처럼 넓은 장소에서도 놀이가 가능하고요. 이 공을 가지고 함께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리모컨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텔레비전, 에어컨, 선풍기, 조명, 보안 장치 등등 요즘 리모컨으로 모두 동작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모든 기기를 조종하기 위한 통합 기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제품의 표면을 터치하기만 하면 무선으로 연결된 기기들을 조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블루투스의 스피커의 볼륨을 조절하거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스마트폰 전구에 미리 입력해둔 설정을 켜는 등의 동작도 모두 이 손동작만으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선 기술이 개발될수록 생활은 더 편리해지겠습니다. 정말 무선 기술이 앞으로 세상을 바꿔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앞에 많은 기기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게 다 무선 기술과 관련된 기기들이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서부터 네. 이제 뭐 그 무선 스피커, 그다음에 선풍기 또는 무드 등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리고 또 RC카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뭐 다
다 무선 기술과 연결됐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한번 예, 직접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선 충전 이렇게 패드 위에다가 이렇게 그 휴대폰을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충전이 되죠. 아 충전 표시가 되네요. 예예. 예.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냥 기기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충전이 되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등이군요. 예, 이 기기는 이제 무선 충전을 할 뿐만 아니라 여분의 그 USB 포트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다른 기기를 또 충전을 할 수도 있죠. 네. 이게 어떤 원리로 지금 충전이 되는 거죠? 무선 충전은 크게 그 충전 패드와 기기를 이렇게 밀착시키는 자기 유도 방식과 일정한 거리 안에서 충전 패드와 그 이렇게 밀접한 접촉 없이 충전이 가능한 자기 공명 방식으로 네. 구분이 됩니다. 자기 유도 방식은 이제 충전기 패드 안에 탑재된 어떤 코일에 네.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자기장이 생성되어서 그 자기장이 그 수신부 코일에 전달되어서 전류를 형성하고 이제 이를 이용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원리로 이제 구동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전류를 그 전송하는 송수신부가 이제 이렇게 접촉하는 이렇게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네. 사실 효율 그 충전 효율 면에 있어서는 네. 그 기존 유선 충전 대비 한 90% 정도에 달할 정도로 효율성이 좋습니다. 반면에 그 공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진 주파수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네. 해놓고 충전 패드와 그다음에 네. 기기의 그 코일에 공진 주파수를 거기다 맞춥니다. 예, 그리고 나서 충전을 시작하면은 자기장이 더 먼 곳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가까이 근접하지 않고도 자유로운 충전이 이제 가능한 거죠. 지금 보면 이만큼이 떨어져 있는데도 지금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좀 더 올리면 여기서도 충전이 돼요. 여기서 딱 여기가 안 되네. 예. 여긴 되네. 요만큼까지는 가능합니다. 예, 이건 이제 그 송신부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그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그냥 지구의 자기장으로 충전이 가능할까요? 그럴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밖에도 휴대폰 충전 이외에도 충전을 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한번 그 예를 보여드릴까요? 네. 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딱히 전원을 켠 게 아니라 그냥 분명히 불이 꺼져 있는 네 그냥 네모난 플라스틱 상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가는 순간 불이 들어옵니다.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게다가 이제 하나의 충전 패드에서 여러 개의 기기가 네. 이제 동작하죠. 으악! 와! 이렇게 꺼져요. 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네. 그 댁에 식탁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이제 책상이 있는데 네. 그 밑에다가 이제 충전 패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네. 이렇게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충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된다!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책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두껍거든요. 사실 책상이 이렇게까지 안 두꺼운데 이렇게 두껍거든요. 근데 이 책상 밑에 충전기를 달아 놓으면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신기하네요.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선풍기가 돌고 음악이 나오고 모두 등이 켜집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야, 이 너무 신기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출시될 기기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가깝게는 이제 주변에 네. 가전 제품의 무선 충전 기능이 결합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전원 코드가 없는 무선 전력을 어떤 전력 전송을 통해서 그때 동작하는 뭐 노트북 또는 믹서기 등이 이제 동작할 그 등장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전기 자동차가 될 겁니다. 전기 자동차! 주차를 시켜 놓으시면은 이제 충전이 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주행 중에도 이제 도로에 그
그 충전 시설이 매설이 돼서 주행 중에도 이제 충전이 되는 것이죠. 진짜로 어떻게 얘기하면 달리면서 충전이 되겠네요. 와, 네. 너무 신기한데요. 이 RC카도 무선 방식으로 움직인다. 뭐 이거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조종은 했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거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우선 무선 조종에 필요한 것은 크게 조종기, 수신기, 그 변속기, 서버가 있습니다. 네. 그 조종기는 전파를 쏘는 장치, 네. 그다음에 수신기는 전파를 받는 장치. 네. 서버는 그 바퀴 등을 움직일 때 쓰는 동력입니다. 그 자동차의 리모컨은 그 TV 리모컨 등의 그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TV 리모컨도 이렇게 멀리서 채널을 조종하듯이 똑같이 그 채널을 자 앞으로 가면 1번, 뭐 뒤로 가는 2번, 뭐 이렇게 해서 조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그 원하는 대로 예. 그 예. 원하는 대로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데요. 예, 예. 이건 이제 비례 제어가 되는 완구와는 다른 제가 스피드를 많이 하면 차도 그거에 반응해서 하고 방향도 원하는 대로 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하면 천천히 가고 예. 많이 앞으로 돌리면 많이 앞으로 가고 빨리 가고 예. 아, 저희 집에 있는 거 항상 똑같은 속도더라고요. 아, 예. 그게 이제 완구와 이제 전통 RC카의 예, 그 어떤 차이점입니다. 오! 예. 이런 어떤 4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구현이 가능합니다. 예. 그 인터넷에 보니까요. 예, 예, 예. 이 RC카로 주차 막 묘기 주차를 맞습니다. 하고 예. 그다음에 그 꽃가를 막 피해 다니고 막 이걸 하던데. 예, 이게 그런 원리가 가능한 예, 모양은 작지만 네. 구동 방식은 그 큰 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드리프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합니다. 이 차하고는 좀 가는 방식이 다르죠. 재미있으실 거예요. 이야! 이야, 이거 신나는데요? 진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같은 정교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나요. 이야!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무선 전파에 의해 움직이는 거라면 서로의 전파가 좀 부딪혀서 오류가 나거나 막 이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그 조종기에는 네. 그 크리스탈이라는 그 주파수 변경 칩이 있습니다. 네. 그 이것은 그 수정 결정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그 결정의 크기에 따라 그 발생하는 주파수가 변화하는 네. 것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그 손톱만한 이 크리스탈을 바꿔서 끼움으로써 그 다른 차와의 전파 방해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에 의거해서 그 무선 조종용 주파수는 크게 그 75MHz, 40MHz, 그리고 27MHz만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됐고요. 다만 현재는 그 2.4GHz까지 그 주파수 밴드가 추가되었는데 과거에 비해서 아주 안전하게 그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말이죠. 저희가 어떤 프로입니까? ICT 이슈 아니겠습니까? 좀 더 IT한 방법으로도 자동차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앞에 있는 사실 모습만 보면 그냥 일반 무선 조종 자동차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어떤 게 좀 다를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이는 이제 IoT 플랫폼이라고 하는 예, 일종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컴퓨터의 마더보드 같은 느낌이 네, 맞습니다. 안에 CPU도 네. 들어가 있고요. 네, 메모리도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신할 수 있는 이제 모듈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저 안에 다 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야, 이 작은 칩이 마치 전자 제품의 두뇌를 움직이듯이. 네, 맞습니다. 네. 네. 야, 너무 신기한데요. 보시면은 이제 조종만 되는 게 아니라 네. 카메라까지. 예. 영상이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으로. 이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친구가 오른쪽을 보면 영상이 오른쪽으로 돌아가고요.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나오네요. 직접 이 친구의 화면을 보면서 네.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네. 움직인다고요? 네, 네, 조종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네. 야, 이게, 야, 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쓰고 운전을 하면, 네, 네, 보다가 왼쪽에 그 백미러도 사이드미러도 네, 한번 보고, 네, 네. 백미러도 한번 보고, 네. 다시 앞에 보고 가다가, 야, 이게 그럼 지금 제가 이거 쓰면 이게 화면이 보이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제가 아래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위를 보면 이렇게 되고요. 왼쪽을 보고요. 오른쪽을 보고요. 이렇게 제 시선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야.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움직인,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센서 값을 이쪽으로 전송을 해서 네. 이 카메라가 사람의 머리나 어떤 그런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그 시선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거죠. 아니 정말 스마트폰으로 조정이 되고 촬영이 되고 녹화도 되고 정말 신기합니다. 네. 어디까지 저 신기하게 해주실 겁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 능력도 있는 거죠.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주행을 하는 자기 어떤 기록을 저장했다가 다시 이제 그거를 그대로 구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어이없는데요. 내가 자동차를 안 보고 이 화면만 보면서도 운행이 가능하겠네. 야, 이렇게 보니까 엄청 빠르게 느껴지네. 그렇죠. 이야. 화면 영상만 이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움직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화도 할 수가 있고요. 아 지금 그 네. 움직임 그 반복 모드를 지금 한 거군요.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전혀 손 대고 있지 않은데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아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운전이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은 스마트폰의 좋은 점은 네. 어플리케이션만 어떻게 구현을 하게 되면 네. 실제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네. 운전대처럼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네. 훨씬 더 직관적인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실제 이제 이 제품을 집에서 쓰는 무선공기나 사무실에서 무선공기하고 연결을 시켜 놓게 되면 네네. 이제 외부에 나가서나 해외에 나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차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능 자체가 완구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CCTV나 어떤 반려동물하고 이제 놀아주는 교감 도구. 네. 아 아무튼 뭐 오늘 정말 놀라운 기술, 네, 재밌는 기술 많이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무선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마트폰 충전부터 스마트 토이, 스마트 주행 정말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는 손만 움직여도 바로 인식해서 무선으로 조종이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허준의 수다와 함께하는 신개념 IT 매거진 ICT 이슈.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